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이 필요하지만 한낮엔 반소매 차림도 무리 없겠습니다. 현재 일부 내륙 지역은 5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이 되면 서울이 23도, 양구 25도, 의성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드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일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기질 상황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일부 동쪽 지역도 오전 한때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지만 제주도는 낮부터 저녁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1.1도, 대전은 9도로 어제 아침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 24도, 대구는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갈수록 메말라가겠습니다. 요즘 야외 활동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날이 건조한 데다 꽃가루와 자외선 등으로 인해 피부가 자극을 받기 쉽습니다. 봄철이 되면 자외선 세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줘야 하고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보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커피나 홍차는 피하는 게 좋고요. 평소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도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